먼저 화면에 유튜브 브라우저를 켜시고요. 내 채널로 들어가십시오. 내 채널로 들어가시면 뭐 여기 목록에 내 동영상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일단 이쪽으로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예고편 올린 건데 이제 방송 사고 났다고 이제 글을 다시 적은 거고요. 동영상에 들어가시면 이제 본인이 자막 편집할 그 영상을 선택을 하나 하십시오. 저는 오늘 원래 해드리려고 한 것은 보이차는 왜 몸에 좋은가? 짧은 3분 30초짜리 영상을 가지고 외국어 자막 달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서 목록에 보시면 세부 정보 분석 편집기 댓글 여기 밑에 자막이라고 있죠? 여기 자막으로 들어갑니다. 외국어 자막 넣을 영상에 들어와서 동영상 세부 정보를 보시면 기본 이제 제목이 있죠. 이 설명란에 태그도 달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령 제한 이것도 설정을 해주시고요.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옵션 더보기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카테고리 저는 이 영상은 교육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사용 언어 자막을 한국어로 설정을 해 주십시오.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나라가 백몇십 개 있는데 그 중에 한국어를 설정을 해 주시고요. 한국어 번역 자동 예. 그 다음에 저장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왼쪽에 목록란에 세부 정보 분석 편집기 댓글, 그 다음에 자막이 있죠. 이 자막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한국어 설정한 게 이제 여기에 뜹니다. 한국어 동영상 언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날짜, 수정한 날짜, 등록한 날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목이나 설명을 이제 쓰는 날인데, 제목 설명란에 한글로 적어주시고, 이거를 또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글로만 적으시고, 이 추가란에다가 영어나 일본어를 추가를 하시면, 영어권이나 일본어권에서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한글이 나오지 않고 영어나 일본어로 그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영상 본문에 자막을 외국어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제일 밑에 한국어 자동 여기를 점세 개짜리를 클릭하시면 이전 버전 스튜디오에서 수정 요거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이 영상 본문에 음성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그 음성을 한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미 입력이 여기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누릅니다. 오른쪽 위에. 그러면 이 유튜브 기계에서 본문의 그 음성을 듣고 자동으로 기록된 내용이 나오는데 틀린 글자들이 많아요. 이 글자들을 고쳐주고 띄어쓰기도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줍니다. 이 기계가 자동으로 저장한 그 문자들을 한번 보시면 거의 맞는데, 여기 세 번째 줄에 그 이유는 보이차의 주역 기능성 성분이 아니라, 제가 읽은 거는 주요 기능성 성분인데 이 기계가 기록한 거는 주역이라고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수정을 해줍니다. 주요 기능성 성분. 그리고 띄어쓰기도 생차는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수정이 됐고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차 생차를 마실 때 쓰고 넓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차의 주요 기능성 성분 중 하나인 차 폴리페놀 때문입니다. 폴리페놀은 여러 가지 네, 이렇게 이제 내가 수정 아직 수정상 게시는 안 했지만 이 내용이 자막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자막에 자막을 넣어서 이미 편집해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원래 영상에 자막이 들어가 있고요.